もう死んでいる。안녕하세요. 향긋한 쓰레기입니다. 오랜만에 솔로 복자 꿀팁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현재 코제섭 솔로 62위 랭크 중입니다. 오랜만에 도전해 봤는데 핵이 없어서 올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의 꿀팁 정보 시작해 볼게요. 저의 리빅 존버 장소는 항상 이곳으로 뛰어서 창고부터 털어줍니다. 창고에 총이 많으니적과함께내렸을땐가능한창고부터털어줍니다. 그뒤바로앞집을털어줍니다. 열판중아홉번은스폰되는장소들입니다. 문은다닫아주시고2층에엎드려주세요. 앉아있으면헤드샷맞습니다. 여기서또하나의개꿀팁. 좋아하는유튜브를 감상하세요. A few moments later. 자기장이바뀌었다고바로출발하지말고자기장이어느정도다가오면출발합니다. 미리가다가죽을수있으니최대한20명까지는존버로살아남습니다. 도착지점을정한뒤출발합니다. 도핑은최대한해줍니다. 항상스폰되는두번째장소입니다. 적이있다고당황하지마시고20명이하면죽어도점수는오른다그런마인드로먼저공격하세요. 죽기싫다고도망치면죽을확률이더높아져요. 항상자기장이바뀌었다고바로들어가지마시고자기장과함께들어가야더안전한플레이를할수있습니다. 자기장에먼저들어갔다면범패물을잘활용하셔서자기장뒤편을항상예의주시하세요. Yeah! Woohoo! 솔로는위치선정이정말중요합니다. 어디서공격할지모르거든요.
마지막 자기장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땐 구상전까지 염두에 두고 도핑을 최대치로 해둡니다. 와씨, 이건 다시 봐도 명작편이지. 그치? 아주 쉽죠? 매판 같은 방법으로 운영해주시면 창고 털고, 집 털고, 에임이 이래도 정복자 갈 수 있습니다. 은근 보시 많아요. 개꿀? 다시 종범. A few moments later. 어느새 자기장이 왔습니다. 이곳은 차량 걱정은 없습니다. 운전 중에는 총알이 빗발쳐도 절대 멈추지 마시고 멀어질 때까지 달리세요. 건물로 들어가셔서 회복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자기장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1인칭도 개꿀자리입니다. 앗! 이분은 호재섭 현 솔로 랭킹 1위십니다. 같은 판이 매칭이 됐네요. 연막 전개하는 랭커분. 개쫄려. 와, 제가 1등 할지 정말 몰랐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새로운 리뷰 꿀팁을 공개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2.8킬대 복자 같으니 여러분들은 3킬대 복자도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